안녕하세요, 류주석입니다.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기타로 한 곡 정도는 멋지게 연주해보고 싶은 꿈 누구나 가지고. D 끝을 마침표를 찍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시고 즐거운 삶이 되세요. 류주석입니다. 6년이 지났습니다. 많이 변했죠? 통기타 때려잡기의 영상을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를 보니까 저도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들도 느낌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.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댓글로 그리고 또 버드뮤직을 통해서 전화로 주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가장 많은 질문은 통때2는 언제 나오냐는 것이었습니다. 그렇게 많은 질문을 지금도 주시는 분들을 더 이상 기다리시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통때2는 영상을 먼저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. 영상을 먼저 제작하는 통때2는 기존의 통기타 때려잡기를 통해서 기초 과정을 마스터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중급 혹은 상급 정도 수준의 내용들로 영상이 제작이 될 것입니다. 또 하나의 소식,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. 각 영상의 하단에 있는 상세 설명에 저희가 링크를 붙여드렸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. 기존의 통기타 때려잡기에 관한 질문 그리고 또 새로 올라가게 될 통때2에 관한 질문들을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거의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톡으로 혹은 영상으로 그 궁금하신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그 채팅방을 통해서 버드뮤직의 따끈따끈한 소식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겠죠?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획 단계 그리고 또 제작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손이 가고 시간과 열정이 필요한 과정들이거든요. 그 대장정의 여정을 저희가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 다 구독하고 계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들이 왜들 영상들을 만드시는 분들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.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. 함께 가는 그 과정이 외롭지 않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행복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